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욕실에 오래된 거울과 욕실장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오늘은 이 욕실 선반과 욕실 거울을 달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옷을 쓰지 않는 접착형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선반인데요. 제가 저쪽의 욕실도 전부 다 떼어냈는데 굳이 욕실장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습기도 차고 하기 때문에 욕실장이 손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기가 잘 빠질 수 있는 망사형 선반, 니켈 선반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든요. 이 나사를 꽂아서 여기 접착형으로 구멍 뚫지 않고 100kg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이걸 준비해 봤고요. 거울도 마찬가지로 거리형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에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여기다 붙인 다음에 거는 형태거든요. 제가 여기다 위치에 먼저 표시를 해놨고요. 요거 부착할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나사를 꽂아가지고 부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접착제는 MS 접착제인데요. 이 MS 접착제가 좋은 게 물기가 닿아도 접착력이 약해지지 않아서 욕실용으로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파일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완전히 마른 후에 물건을 걸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떨려. 왜 이렇게 떨리니? 접착제를 너무 많이 바르지 마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오히려 접착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정도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췄지? 이렇게 맞춘 다음에 빼야지. 그리고 이거를 말릴 때까지 됐어. 맞았다. 왜 이렇게 내려갔어? 알겠어, 알겠어.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테이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테이프를 붙여야겠습니다. 됐지? 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한 번만 더. 됐다. 됐어. 이렇게 또 하나는 거울인데요. 거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착하면 됩니다. 이거를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게 붙이면 됩니다. 8.5, 10, 거의 10. 오케이, 맞아. 자, 이렇게 맞췄으면 테이프로 해서 고정. 그 다음에 말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전히 고정이 되면 그때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요게 하고도 여유가 좀 남을 정도로 맞춰봤습니다. PS304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좋은 재질이거든요. 이렇게 또 너무 높으면 수건을 놓을 거기 때문에 너무 높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요 정도 높이로 했습니다. 1일에서 5일 정도 굳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처음 하는 거라 하루 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제가 3일 정도 굳게 했고요. 이제 요거 이제 가이드 했던 테이프는 떼어내고 그대로 거울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느낌은 굉장히 단단하게 붙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단단하게 붙은 것 같아서 그대로 떼어냈습니다. 거울에는 이렇게 뒤에 볼이 있거든요. 이 볼을 그대로 연결해서 넣으면 됩니다. 자, 걸렸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지지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공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두 개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이게 일반 거울보다 훨씬 더 투명도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건덩거림 없이 밑에 약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응이 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드 스티커를 제가 만져보고 이렇게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울 건드려도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놨어요. 깨끗하죠. 거울을 사실 큰 거울 달면 또 나름 시원해 보이는 맛은 있지만 조금 남사스럽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얼굴만 딱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얼굴만 볼 수 있게 달아놓습니다. 이쪽은 사실 더 무거운 철제 선반이에요. 굉장히 무거워요. 튼튼하지만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는 게 사실 좀 살짝 걱정이 되지만 요거는 아세톤으로 잘 지워집니다. 떨어질까 살짝 겁이 나기도 하는데 좋은 점은 이 접착제 자체가 물이 묻으면 좀 더 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잘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100kg까지 괜찮다고 하니까 믿고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걸 걸고 고리가 있거든요. 고리, 이 고리들을 부착시켜주면 돼요. 중요한 건 고리 떨어지지 않게 계속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무타공으로 거울과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이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아래쪽에는 물이 안 닿았으면 해서 마개가 있는 것으로 했고 위쪽에는 얇게 수건을 놓기 위해서 이걸로 그대로 했습니다. 세정제, 컨디셔너, 치약.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빼기가 쉽게 이쪽으로 구멍을 놨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깨끗해지죠. 어때요? 깔끔하죠? 뭔가 설치하려면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렇게 접착식으로 할 수 있어서 좋고 혹시나 조금 걱정이 된다면 저처럼 이렇게 가벼운 물건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정제 같은 거 살짝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너무 무거운 게 있다 그러면 혹시나 모르니까 좀 가벼운 거 위주로 두면 떨어질 염려도 줄어드니까 이렇게 두고 쓰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얼굴만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도 무타공으로 이렇게 철제 선반도 무타공으로 해봤습니다. 어때요?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욕실 정리 끝내봅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을 만나 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